아 근데 이게 진짜 일장이다. 이거 인정이지. 하면 진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남자가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도 많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의도하고 보낸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여자가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때 헤어지기 직전에 그 남자는 약간 그런 행동을 했었다.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남자들도 아 헤어지기 전에 이런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거 있으면 말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참고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별을 막아야 또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좋은 이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별 멈춰! 느낌으로다가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제 여성분들이 많이 시청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겁니다. 어 폰을 뒤집는다? 굳이? 이거 인정입니까? 어 남자들도 인정이고 여성분들도 인정이에요? 야 근데 이건 진짜 개서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집는 거 자체가 숨기는 게 있는 거잖아. 이건 쎄한데 이거는? 한숨이 늘어난다? 한숨이 늘어남. 피곤하다함. 데이트 중이죠? 야 이건 근데 진짜 서운하다.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약간 요런 느낌도 있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낌의 한숨도 있고 어 이제 뭐 할까? 이러면 그냥 좀 쉬자 좀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와의 데이트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제 얘 나랑 만나도 재밌어하지 않고 집 가고 싶어하고 PC방에서 롤 하고 싶어하고 나랑 있는 거보다 다른 시간들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에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냐면 나랑 자주 만나는 거 피곤해했는데 친구들 술 약속은 양말 벗고 달려나감. 이게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분명 나랑은 즐거워하지 않고 피곤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번 주는 한 번만 만날까 이랬는데 주에 3회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 안 피곤해 그거는. 어 저거 근데 저거 무조건이다.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랑해라는 답이 안 와. 어 나도 등으로 무마함. 뭔 느낌인지 알지? 등으로 답변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찐으로 거짓말하기는 어려운가 봐. 사랑해라고 하면 어 나도 사랑해 고마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나도 하고 전화 끊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사랑이라는 키워드 없이 답변해. 이거는 진짜 헤어지기 전 시그널이 맞아. 와 이것도 서운해. 내가 먼저 말 안 꺼내면 적막이 흐른다? 이건 그냥 남자 입장으로서도 서운한데 나 말하고 있는데 폰 뒤집고 한숨 쉬고 사랑했는데 나도 이러고 존나 서운하네. 나만 말해. 가뜩이나 방송할 때 나는 들리는 음성 없이 나만 4시간 얘기하잖아. 가뜩이나 카메라 보고 4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만나 여자친구도 얘기를 안 해. 나만 말해. 존나 서운할 듯. 그럼 나는 들리는 목소리가 없는 거야 이제. 스킨십 하려고 하는데 은근슬쩍 덥다면서 피하는 거? 와 씨, 스킨십 피하는 거? 야 진짜 이거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스킨십을 피한다? 아 귀찮아 더워. 아 더워 이따 잡자 이런 느낌이야? 와 야 스킨십 피하는 거 너무 서운해. 많이 피해본 거 같다고? 아 하지마 아 이따 아 더워서 그래 땀 하지마! 나는 연인 관계 스킨십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리 좀 상황이 그래도 어쨌든 둘이 있는 거면 야외에선 그렇지 않고 스킨십은 나는 애정 표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스킨십을 피한다?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이 맞다. 사소한 것에 언성을 높인다?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서운한 거 투성이야. 사소한 거에 언성을 높인다. 약간 그런 건 것 같아. 이미 좀 귀찮은 거야. 사소한 거에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야. 여자친구와 밥 먹자 그랬어. 원래 평소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래? 이러면 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뭐 햄버거 먹을래? 아 햄버거는 좀 뭐 돈가스 먹을래? 아 소화 안 돼. 뭐 삼겹살? 별론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 이랬던 사이야. 그러면서 항상 먹는 걸 찾았어.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좀 스트레스였던 거지. 이제 이런 거에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야. 헤어지기 전에 어떻든 약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민한 상태야. 그래서 이제 뭐 먹을래? 이랬는데 아무거나? 그러면 아무거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뭐 없는데 너 말투가 왜 그래? 아 말투가 그런 게 아니라도 계속 아무거나 먹고 싶다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말투 이제 언성이 높아진 거지 뭐. 그럼 삼겹살 먹을래? 아 근데 삼겹살 별로 안 땡긴대요. 거봐 뭐 먹자는 거야? 먹지 마 그러면 하면서 이제 언성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화내는 거야? 이러면 한숨 여기 한숨 데이트 중에 한숨 늘어남.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그냥 제육 먹던가. 그건 남자가 그냥 존나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남자 머릿속에 제육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뭐 제육 먹을래? 아 근데 제육도 별로 안 땡기는데. 아 그럼 뭐 먹자고. 그러니까 너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널 먹을 순 없잖아. 뭐 먹을래? 나? 그건 이제 금슬 좋은 커플이고요. 아무튼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사소한 거 연성을 높인다. 예민해져 있는 거죠. 와 나에게 말 안 한 것들이 늘어날 때. 나에게 말 안 한 것들이 늘어날 때. 예를 들면 뭐 있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이런 거랑 다른 느낌인 거잖아. 야 그냥 딱 저런 느낌이네. 아 나 축구하러 간다고 얘기 안 했나? 아 나 오늘 5시에 축구 있어. 그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 나 오늘 5시 축구 있어서 오늘은 축구 가야 돼. 이거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개서운해. 뭐 하고 있어? 이랬는데 나 지금 축구 중. 어? 오늘 축구 갔어? 근데 이제 축구 경기하고 있으니까 40분 뒤에 이렇게 답장 와. 아 내가 말하지 않았나 어제 전화할 때? 나 오늘 축구 왔어. 끝나고 애들이랑 한잔 할 듯. 아 뭐야 우리 밤에 잠깐이라도 볼라 그랬는데. 아 나 근데 오늘 술 먹기로 해서 미안. 뭐, 아니면 이따 술 먹고 나서 보자. 아니야 됐어. 그런데 이제 진짜 헤어지기 전에 보낸 시그널은 뭐냐? 여자가 이렇게 삐졌어. 예를 들면은 됐어. 이러면 그럼 내일 보자 하고 삐진 거 알면서 삐진 거 안 풀어줘. 이거 진짜 게임 끝. 뭔지 알지? 삐진 거 풀어줘야 되잖아. 이거 여기다 넣어야겠다. 삐진 거 안 풀어줌. 아 왜 또 삐져? 그러니까 그러려는 게 아니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근데 그거 알지? 답답해해서 나오는 웃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됐지? 가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미안해.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배우 박정민 님이 하는 짜증나는 연기, 남자친구 연기 있거든요. 응팔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러니까 알았다고. 미안하다 했잖아 하는 그 짜증난 연기. 그거 진짜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 뭔가 싸우는 것조차 귀찮아. 옛날에는 언성 높이고 이겨먹으려고 항상 이렇게 했어. 너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랬다니까 하다가 미안해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풀면서 또 그러면서 뽀뽀도 하고 이러면서 또 돈독해지는 게 있는데, 진짜 헤어지기 전쯤 가면은 이제 싸우는 것조차도 그냥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언성도 안 높아져. 그냥 알았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일장이다. 나를 귀찮아한다. 이거 인정이지. 그 귀찮아하는 거 있어 남자들. 여자친구 귀찮아하면 진짜 끝이에요. 그니까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고 그게 삐진 거 안 풀어주는 거고 그게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늘어나는 거야. 귀찮아하는 게 이게 대부분이긴 해. 한숨 쉬고 그냥 나도 대화도 안 해. 스킨십도 피해. 언성 높여. 순간 그니까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승질내는 거지. 알았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귀찮아한다 이거 별표. 일단 지금 9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이게 그니까 나도 연기하면서 PTSD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헤어지기 전에 보낸 시그널이지만 여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 지금 하면서 지금 PTSD 와가지고 지금 중간중간 자꾸 멍때리게 되네. 더 하면 정신이 좀 힘들 듯.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9가지로 오늘은 9가지로 추려볼게요. 남자가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 탑 9 이렇게 할게요. 전화를 피한다. 전화 시간 줄어든다. 그것도 사실 근데 이거야. 남자가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은 이걸로 정리가 돼. 그냥 당신을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면 헤어지기 전 시그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시기가 왔다가 넘어간 시기가 있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 나를 좀 귀찮아하네 이러면은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이니까 여성분들도 뭐 자기도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데뷔를 하시던지, 아니면 헤어지기 너무 싫다 이러면 남자친구랑 잘 이야기를 나눠보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헤어지기 전에 보내는 시그널, 이별 시그널 9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일들인 것 같아. 여러분들 이별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지. 건강하고 안전한 이별 하시고요. 또 연애하고 계시는, 건강하게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한 사랑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